어우, 이거 나가도 되나? 안녕하세요. 세계 턱걸이 기네스 보유자 바벨라 도르리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피드백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피드백 영상을 보내주셨지만 오늘도 다섯 분만 아쉽게도 선정해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드백간에 본인과 비슷한 사례의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본인한테 적용해서 더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유튜브 닉네임 썩을인생. 감사합니다. 영상 볼게요. 영상을 하나 묶어서 보내주셨는데 일단 턱걸이 자세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매달릴 때 매달린 자체만으로도 오른쪽이 더 위로 거상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체형에 대한 부분은 운동 시 동작을 할 때 보는 것보다는 몸에 힘을 뺀 상태로 정면, 측면, 후면을 이제 사진을 보거나 직접적으로 전문가한테 가서 근육의 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런 거를 접하기 힘드시니까 저희 영상에서 이 날개뼈의 정위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상을 보고 리쌤이 잘못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주변에 있는 전문가한테서 진단을 받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런데도 내가 당기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간 쪽을 신경을 더 쓰시면서 동작을 해주시고 동작을 하실 때 파트너가 뒤에서 봐주면서 동작을 평가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딥스 볼게요. 어우, 파워 있으시네요. 저희 딥스의 정성 영상 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으신데 속도만 조금 컨트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팔굽혀펴기 자세 볼게요. 근력이 있어요. 상당히 운동 잘 하시는 편입니다. 네, 팔굽혀펴기 참 잘 하셔요. 여기 발목 리드미컬하게 밀어주는 것도 아주 좋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캡처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사진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허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상체에만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엉덩이 쪽에다가 힘을 주어서 복부에도 더 힘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힘이 실릴 수 있게끔 자세를 취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 오금이라고 하죠. 무릎 뒤쪽이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 부분을 조금 더 펴주시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이름 도전수, 나이는 27살이고요. 신장과 체중은 114에 68kg. 운동 경력 6개월, 운동 목적은 2020년 스트릿 워크아웃, 프로 출전하고 싶습니다. 대회 출전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네요. 하고 싶은 말에는 2020년 스트릿 워크아웃 참가할 때, 대회 참가할 때 시즌 절차와 이해할 점, 꿀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지난 대회의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편집자님 지난 대회 영상 조금 넣을 수 있어요? 일단 신청 절차부터 알려드릴게요. 주최 측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요. 스트릿 워크아웃 팀들이 있잖아요. 저스트 헌 크루, 뭐 바티스트, 뭐 바로 그런 스트리트 워크아웃 팀들이 있어요. 지역별로 교류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듣게 되실 겁니다. 대회마다 성격이 다르나 여태까지 리쌤이 이전에 아시아 대회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대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판 설치를 해놔요. 판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스윙이 크면 안 됩니다. 몸에 흔들림이 크면 안 돼요.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그림은 상관없습니다. 썸리스든 썸어라운드든 보면 허리가 굉장히 과도하게 꺾여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운동 발달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요. 어느 정도 배에는 수축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팔을 다 피셔야 됩니다. 대회 나가실 거면 팔을 다 피고 하시는 연습도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쌤이 아까 얘기 드렸던 스윙, 몸에 스윙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몸이 스윙 하시다가 앞에 판을 넘어서시면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승모근 하부 쪽, 날개뼈 아래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전거근 쪽도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티드 로우나 아니면 로우 류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전거근 쪽 발달할 수 있게끔 우리 이제 푸쉬업 플러스라는 동작이 있어요. 검색하셔서 그 동작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김희원 님, 22살에 77cm에 60kg. 운동 경력은 3개월입니다. 어깨도 넓힐 겸 취미생활이라고 운동부터 적어주셨네요. 하고 싶은 말에 턱걸이 20개 정도 하는데 와우, 백수도 잘 안 늘고 오랜만에 운동 다시 시작한 거라 자세도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고민이에요. 그리고 어깨 넓어지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대단하네요. 턱걸이 20개면 되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영상 볼게요. 노이터 같은데. 약간 좀 레스토랑 거기서 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셰프나. 턱걸이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진짜 20개 더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그립으로 실시를 하고 계시고, 옷을 입고 계셔서 날개뼈의 움직임이라든지 이 승모근이 이렇게 과하게 수축되고 있는지 평가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나, 리쌤이 보기에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끌어올릴 때 다리를 차는 그 습관은 조금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어깨 넓어지는 효과적인 방법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깨가 넓어지려면 이렇게 대대행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패킹을 걸어놓고 가슴을 바 쪽으로 향하게 하신 다음에 쭉 당기시고, 팔꿈치하고 우리 날개뼈의 숄더 패킹이라고 하잖아요. 그 패킹을 준 그 가동 범위까지만 하시는 게 근비대 발달 측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거의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요. 넓게 만드시려면 직접적으로 삼각근 운동을 하셔야겠죠. 지금 넓게 잡고 계시니까 광배근 쪽에 자극을 잘 주고 계셔요.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윤순덕님, 나이 22살에 키 173에 체중 74kg, 운동 경력 3년입니다. 오래 하셨네요. 맨몸 운동을 낼 수 있는 최대의 퍼포먼스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에 최근 들어 불균형이 나아질 기미를 안 보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이 불균형이라는 게 한 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찾아옵니다. 때문에 한 번에 짠 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아이고, 되나? 네, 일단은 우리 시원하게 입고 나오셨는데 불균형이 좀 심하네요. 네, 육안으로 보일 정도인데, 일단은 당기시는 동작만 봐도 날개뼈의 위치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영상으로 본인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대의 퍼포먼스는 각 근육이 제자리에 동일한 길이를 해서 이 뼈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위치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앞서 제가 피드백 드렸던 그분과 똑같은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분, 그분을 찾으셔서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분이세요. 황준영님, 18살입니다. 청춘! 167cm에 61kg! 운동 경력 2년, 풀업 개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꾸준히 하는 중입니다. 그쵸, 아주 좋아요. 하고 싶은 말, 리쌤 피드백 듣고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공원. 이 날씨에 우통을? 등 근육 장난 아닌데요? 운동 목적이 턱걸이 개수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꾸준히 하고 계시다면 나쁘지 않은 자세 같아요. 턱걸이 실시하실 때 배가 굉장히 앞으로 내밀어 있습니다. 배 힘을 좀 주셔가지고 할로우 바디로 만들고 실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립도 오버그립을 잡으셔서 전완에 골고루 힘이 들어가게끔 한 것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개수를 증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연습 시에는 오버그립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완도 턱을 걸치는 구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개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리고 턱걸이 개수를 안 적어주셨는데 이 정도 속도에 이 정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20개 남짓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못하면 15개 정도 하실 거고, 그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바블라토르 턱걸이 20개 도달하기. 그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 피드백 세 번째 마쳤는데요. 1편, 2편에도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케이스의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내 생활과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참고하셔서 적용해 보시고요.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운동 지도자이기 때문에 꼭 턱걸이, 팔굽혀기 아니더라도 웨이트 트레이닝 관련된 거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달리기도 좋고 편안하게 저희한테 메일 보내놓으시면 때가 되면 저희가 또 구독자 피드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두 달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운동신념 가지고 화이팅!